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이병옥입니다. 오기로? 네, 제가 최근에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스윙. 옥스윙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쉬운 스윙이죠. 그런데 옥스윙을 드렸더니 사이드 블로우와 별개로 옥스윙만 하면 잘 칠 수 있다라고 생각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맞습니까? 그 어떠한 스윙을 갖다 들이대도 사이드 블로우를 안 하면 공이 안 맞는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오셨던 피해의식, 그런 거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통쾌한 그러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부럽지 않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풀파크. 네, 누구나 프로 스윙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유, 뭐 좀 지적 좀 받으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프로 될 것도 아닌데, 프로 될 것도 아닌데 지적 딱 받으면 이러고 있다가 아무도 안 보면 또 막 이러고 있죠. 막 눈 커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맞으면 또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해봐. 아유, 프로 될 것도 아닌데 냅둬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프로는요,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처지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이지만 프로들은 못 즐깁니다. 왜 못 즐기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어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블로우를 이해를 못하는 분은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사이드 블로우가 뭔지 알게 된 분들은 통쾌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못을 박을 때 한번 보세요. 공이 있으면 이쪽에 지금 못을 박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쪽에 못을 박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뭐 어때? 프로도 아닌데. 그럴 때 쓰는 게 프로도 아닌데예요. 딱 이렇게 하는 상태. 그리고 뭐 어때? 프로도 아닌데 해서 딱 치는 거예요. 오, 좋아 좋아 뭐. 훅 날 수도 있지. 밀어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또 딱 보고. 이병호가 또 얼마나 또 쌍신문 검법까지 알려드렸습니까? 그죠? 딱 봐요.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계속 딱 해서 이렇게 딱 치면 되는 거지 뭐. 어? 이게 쫙 밀어쳤더니 아까 왼쪽으로 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뭐 내가 뭐 어? 한 200m만 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프로 될 것도 아닌데 250m 칠 것도 아니지 뭐. 이럴 때 쓸 때 멋있는 거예요. 프로들은 그들의 스윙은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스윙입니다.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스윙이에요. 프로 스윙 이퀄 울며 겨자 먹기 스윙. 이거 너무 많은데 글씨가? 이 화면에 들어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어드레스를 할 때 공을 위에서 내려다 봐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보고 싶어 죽겠어요. 만약에 골프라는 운동이 10m를 정확하게 드라이버로 치는 사람이 1등이다 라고 한다면 만 명이건 10만 명이건 100만 명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이러고 있을걸요. 10m를 옆으로 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10m를 보내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0m가 아니라 250m, 300m, 때로는 여자 선수들은 220, 230m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정타율이요, 옆에서 보고 칠 때가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정타율이. 그래서 저도 그냥 골프를 200m만 치면 되면 저는 굳이 이렇게 해서 쫙 갔다가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150m? 그래. 골프라는 운동을 내가 굳이 멀리 안 쳐도 되고 드라이버로 이렇게 쳐가지고 150m만 치면 되는 거면 저는 굳이 채를 많이 들어서 아야 가지고 갈빗대가 나갈 것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프로들은 이렇게 치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요. 칠 때는 이렇게 치는 게 제일 잘 맞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요. 여기에서 공을 보고 칠 때 제일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치면 도약거리가 안 나와요.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쫙 최대한 크게 해서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힘을 응축을 하죠. 그러면서 보세요. 지금 내려다보고 있죠. 내려다보고 있는데 정작 무슨 짓을 해야 하냐면 무슨 행위를 해야 하냐면 여기에서 쫙 해서 빨리 야 많이 들었으니까 너 많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봐. 그래서 옆을 보는 거예요. 옆을 쳐야 하니까 보는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치는데 끌려가면 안 된다는 둥, 헤드업 하지 말라는 둥. 난 헤드업 좀 하는 법 좀 배웠으면 좋겠네. 저는 헤드업 하는 방법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옆구리를 쳐야 되는데 옆구리를 치는데 어떻게 헤드업을 해요? 거길 봐야 되는데. 그렇죠? 매번 위로 들어가지고 뒷땅 치니까 뒷땅 안 내려고 몸을 드는 동작을 갖다 헤드업 하지 말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 프로 될 것도 아니야. 이 말을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로 쓰지 마세요. 당당해지세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위치로 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뭐 훈련량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쳐도 되지만 이렇게 끌고 와서 끌고 온다는 게 이게 뭘 또 사실 뭐 끌고 오는 거야. 저도 이제 입에 배버렸네. 쫙 갔으면 옆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되지. 옆을 봐야 되는데. 다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오는 거. 이런 거예요. 딱 반찬을 집었어. 그럼 그냥 집어 넣으면 되잖아. 입에다 넣으세요. 그럼 그럴 때 또 아무런 선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 손목을 할 때 손목을 살짝 보잉을 해주면서 들어올 때 좀 크게 제대로 들어간지 보면서 이런 방식의 교습이 이루어지겠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봐서 어색하지요. 왜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똑딱볼을 이렇게 배웠다면 골프가 어려웠겠어요? 여기에서 맨날 위에서 보면서 뒤땅치고 똑딱볼 친다고 얼마나 본인이 한심스러웠을까. 그쵸?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골프를 시작한다면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그래서 야야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봐. 그래서 오른손으로 탁 때리는 거야. 팔이 잡듯이 탁 해서 이렇게 쳐. 그냥 이렇게 그냥 치는 거야. 그럼 처음에 이만큼 안 나가겠죠. 근데 하다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와 똑같이 칠 수 있어요. 어디? 바로 여기는 이 동작은 프로와 똑같이 칠 수 있어요. 심지어 박인비 선수 쫙 들죠? 하지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가요. 짐 퓨릭 비슷하지만 팔자 스윙 가면서 마지막엔 이쪽으로 봐요. 쳐야 되니까. 타이거 우즈 쫙 갔지만 앉은 것 같지만 마지막엔 어때요? 여길 봐요. 왜? 아 봐야죠. 그래 앞으로 날아가죠. 그들은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스포츠, 그들의 세계에서 먹고 살려면 그렇게 쳐야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생계형 골프예요. 여러분들은 레저형 골퍼잖아요. 왜 레저형 골퍼가 생계형 골퍼를 따라합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지금 뭐 제 또래 된 선수들은 한 30년을 공을 쳤고 그 다음에 지금 20대, 30대 초반 펄펄 나는 선수들은 10년에서 15년 이상 그 훈련이 아니지. 제가 볼 땐 조련이지. 그 조련을 받아와서 그렇게 맞추게 된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짧은 시간에 한다고요? 프로 될 것도 아닌데? 그럼 할 필요 없지. 볼 필요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니까 이거 조금만 약간 보는 척을 하고 내가 그렇게 트랜지션 동작, 변화를 주는 동작이 작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 트랜지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트랜지션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수까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사이드 볼로 치는 것조차도 모르지. 본인들이 본능적으로 치고 있죠. 그냥 그렇게 인식도 못하고 위에서 보면서도 옆에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80% 이상이 될걸요. 프로조차도. 그런데 여기에서 올렸죠. 올린 상태에서 뭐 왼발을 디딘 상태에서 와서 끌고 내려와서 옆을 이렇게 때린다. 이 자세로 이 자세로 공을 어떻게 때려. 그러니까 다 뒤땅나지. 본인들이야 습관적으로 안 다치려고 많이 부상 동작을 했지만 트랜지션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위에서 공을 보고 있는 동작을 굉장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지만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명분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멀리 못 치니까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칠 때
빨리 이 몸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트랜지션이에요. 무슨 뭐 업스윙 여기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다운스윙 할 때 내려 이제 그런 교수과 만나면 그냥 걸러버리자고요. 아셨죠? 걸러버리죠. 근데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물론 저도 틀렸을 수도 있어요.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따라오셔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뭐냐면 제 영상을 요즘에 많이 보시다 보니까 전에 방송국에서 했던 영상이 연관 영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상은 참고를 안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원하지 않는 컨벤셔널 스윙을 했어요. 옥스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슨하지 않고 일단 방송을 위한 방송적인 레슨이 많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레슨을 보시게 되면 꼬일 수가 있으니까 뭐 궁금하다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그런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가급적 요즘 진행되고 있는 그 레슨에 꼭 집중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을 보고 완전히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어떤 느낌을 하고 있냐면 진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잠깐 다 다른 데로 샜는데 프로처럼 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가서 치는 게 아니라 프로들이 이렇게 들건 이렇게 들건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이 부분이 프로랑 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가고 옆으로 치는 거죠. 근데 옆으로 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 저한테 직접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 이 옥스윙을 소개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첫 시간에 하는 게 사이드 블로우예요. 천차만별이에요.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서도 돼요.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세요. 아유 이게 내미니까 공간이 없네. 좀만 뒤로 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막 경직되게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 치고 싶은 대로 쳐보세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해서 쭉 쳐요. 그러면 임팩트에 대한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옥스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 가운데다 두세요. 그 다음에 너무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보이지 않으면 처음에 이걸 쫙 오기로 걸어놓으면 옆에가 잠깐 보이죠? 이 상태로 가고 그 다음 바로 뒤로 돌리고 옆구리 때리면 우측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돌아오는 이러한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스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수술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스킬 즉 사이드 블로우가 안 되면 절대로 진도를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 될 것도 아닌데 이러한 스윙은 여러분들의 갈비를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양팔을 상하게 하며 여러분들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그런 스윙이에요. 그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골프로. 저는 뭘로 먹고 살아요? 이걸로 먹고 살잖아요. 이걸 배우고 싶으시면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중요한 거 프로 될 것도 아니면 그렇게 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생계를 그만두고 지금 증권 투자자인데 아니면은 뭐 자산 관리자인데 그런 걸 그만두고 프로를 먹고 살겠다 그럼 하세요. 대신에 상당히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야 하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아셨죠? 명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드렸던 것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옥스윙 패밀리잖아요. 옥스윙 패밀리이기 이전에 사블 패밀리잖아요. 사블. 너는 스윙 스타일이 어때? 나? 난 사블. 딱 사블. 야, 공은 옆에서 치는 거잖아, 이렇게.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이 관념이 바뀌잖아요. 가지고 놉니다, 골프는. 제가 볼 땐 레슨 시작 많이 재편될 겁니다. 많이 재편될 거예요. 지금까지 배신감도 많이 느끼실 거고 많이 재편될 겁니다. 제가 어디에 포지셔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게 어떤 것이건 간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실 때 응원하는 건 제가 다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는 답글은 다 읽어요. 왜? 악플을 걸러내야 되니까. 뭐 다 그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다 이 마음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일일이 댓글을 못 달아드려도 제가 다 읽고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곧 준비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이병옥이었습니다. 오기로. 절대.